아직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좋은 학교들이 지금 일본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새로운 학교일수록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드리는 정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많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런 신생 학교들도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은 한국 애들은 소멸을 잘합니다. 그래서 소멸 말고 다른 걸 볼 수 있어요. 다른 걸 보면 좋고 이렇게 입시 설명회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들을 너무 잘 그린 그림을 올리지 않아요. 일단 비교 대상이 될까봐 조금 우리는 이 정도만 그려도 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.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뭐 미대 입시라든지 뭐 인사벽의 그림을 보여주잖아요. 그게 아니고 정말 너희들의 꿈과 뭐 이렇게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시험을 준다. 나는 그걸 항상 일본 쪽에서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친구들이 노릴 수 있는 거는 뮤직 표현하고 대생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시간을 많이 줄였고 종이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. 그래서 이미지 표현은 3시간을 주고 B4 사이즈, A4 지금 가지고 계시는 저희 학원 요게 A4보다 좀 작은데 이게 B5 정도고 요게 A4고 A4보다 살짝 큰 게 B4 정도의 사이즈거든요. 근데 거기에 도형을 그려놓고 똑같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B5라고 요 종이에 4분의 3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빨리 종이에 글씨를 써서 작문을 해가지고 같이 내야 되는 거라서 일단 3시간 안에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작문도 함께 그려야 되는 게 이미지 표현입니다. 애들이 조금 힘들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죠.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저희 인터넷 다니고 있는 친구들 작품이거든요.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. 예고 같은 경우는 지금 고3반 애니버스 고3반 월요일날 일본어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따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대비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일본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애들한테 설명이라든지 좀 자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일본인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죠. 일단 지금 면접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이재유나 JLPT를 따기 위한 일본어가 아니고 정말 일본어 일본 대학 시험을 위한 면접 풀 프레젠테이션 연습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